자, 조금 쉬셨죠? 이제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얘는 뭐 외워야지 뭐 외웁시다 우리. 우리 맨 처음에 블라우스 컷. 자, 블라우스 컷 하면은 세 개? 아니요, 네 개죠. 그죠? 호사스러운 공익 서비스 조직 기억하시죠? 호혜적 조직, 그 다음에 사업 조직, 공익 조직, 서비스 조직. 예, 있었고. 그 다음에, 블라우스 컷 있었고, 티팔슨. 그 다음에 칼츠칸. 기억하시죠? 체계 모형에서 나온 거죠? 체계 모형 하면은 아질 기능을 한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쵸? 아질 기능 A가 뭐예요? A가 뭐였지? G가 목표 달성이고. 그쵸? I가 형상 유지. 아닌가? 뭐죠? A가 뭐 있었죠? 근데 A가 몰라. 적응 조직 아니었어? 적응, 이게 얘가 I가 적응이었나? 그러면 얘가 적응 조직. 그 다음에 I가 통일. 아, 통합 기능. 얘가 형상 유지 조직 있었습니다. 그럼 T팔스는 이거를 경제 조직으로 봤죠. 경제 조직. 그 다음에 얘를 정치 조직. 그래서 하나씩 넘어가서 얘가 경제, 얘가 정치. 그리고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통합 조직, 여기는 현상 유지 조직. 형상 유지 조직이고, 적응 조직은 말 그대로 적응 조직.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리커트도 있지 않았어요? 리커트? 리커트 하면은 크게 네 가지 조직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하나가 뭐, 호혜적, 아니야, 호혜적이란가?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이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있고 민주적인 조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가 뭐였었죠? 아, 기억이 안 나네. 자, 조금 눈치를 봅시다. 리커트 조직하면은 착취적, 그다음에 온정적, 그다음 민주주의 쪽으로 가면 협의적, 참의적, 참의, 그러니까 참의적, 참여적 뭐 이렇게 해서 했었을 거예요. 리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기억하실 거, 아, 엣지오니 또 있었다. 엣지오니. 엣지오니 하면은, 강, 공, 규.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직. 있었었고, 강제적 조직은 뭐가 목표냐면, 질서가 목표에 있었었죠. 그 다음에, 공리적 조직이 경제가 목표였었고, 그 다음에, 규범적 조직이 문화가 목표였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 공, 규. 가 있었었고, 그 다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이 민츠버그죠. 민츠버그는 조직의 구성 요소를 크게 셋으로 봤는데, 그래서 맨 위에가 전략 정점으로 봤고,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운영 핵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세 개가 다 있으면 이거를 우리 기계적 관료제라고 봤어요. 기계적 관료제. 그리고 요 전략 정점하고 운영 핵심만 있어. 그럼 이거를 단순 구조 조직이라고 봤고.